반지로 이렇게. 아, 내 친구들 모임에 항상 끼는 그 있어. 어디든지 함께 간다. 10년 동안 질척거리는 거 보통하여 이거.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계속 혼자 미친 듯이 먹고 있어. 응? IBTV, IBTV. 아, IBTV 안녕. 여기 생일 주인공. 어. 생일 주인공? 노란 프라다. 작가들, cheers. 아, 쟤는 이제 유튜브. 너 연반인 줄 알아, 연반인. 어머, 차차. 우리, 안녕. 프로 카메라로. 아이디어스 작가구나. 생일 축하해요. 내 자신 너무 예쁘다. 어? 난 소연 따라하는 거야. 내 자신 어쩜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예쁠 수 있지? 샌디. 요즘 음주 방송 진짜 많이 하네. 이거 보면 술 되게 잘 먹는 줄 알겠어. 그대의 눈동자에 cheers. 또 오 제가 베네타. 어 괜찮은데? 너무 잘 괜찮아요. 다 잘 어울리네. 아니야? 오빠, 오빠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사긴 아깝고 선물 받기 딱 좋아. 맞아.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요. 나도 이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 어울려. 어머. 언니 이 정도면 나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잘 어울려. 그 남자 프라다. 남푼. 잘 어울린다. 어 영원히. 그럼 영원. 야 둘이 터보 아니야 지금? 선배님들. 감은 고양이네로 내로. 아 리액션 좋네. 호텔 베네타 신상인가요 이거? 예 이거 신상이다. 언니 잘 어울려. 저 언니 잘 어울린다. 태크모 전선 전파를 또 해. 뭐야 그건 또 뭐야 어머 귀여워. 저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머 세상에 예쁘다. 노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까까들한테 보여주세요. 까까들한테. 2차는 카페. 원래 뿜뿜 달래야지. 한번 또. 명란 파스타. 감튀. 그래요. 전 또 결혼식 축하 부르러 왔어요. 여기는 신라 호텔. 그래요. 또 신라 호텔에 왔어요. 왜 자꾸 신라 호텔에 축가를 부르고 오게 되는지. 오빠, 기억하지? 내가 결혼할 장소 여기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저는 지난번이랑 또 같은 자켓을 또 심지어 신라 호텔 오늘도 똑같은 자켓을 입고 왔네요. 오늘도 샤넬 입고 왔고. 친한 동생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저도 여기서 결혼할 거예요. 물론 불안할지 몰라요. 자, 미래의 오빠에게 코스 메뉴 보이지? 이거 준비해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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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주워 이거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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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베개인데 이 새끼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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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야 새끼야 수피야 미안해 수피 미안 성우 여러분 여기는 대학로 오늘 즐거운 월요일 쉬는 날 오늘 또 빨간 거 먹으러 왔어요 오늘 쾌남 시대 동우랑 형규랑 오늘 콘서트 보러 갈 거고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넣어라 팍팍 다 넣어 한 방에 그렇지 저거에 망설임 없이 한 방에 넣는 게 나았다 겉절이 추억의 맛 등촌샤브 칼국수 칼칼하이 목구멍이 칼칼하이 맛있지 자 어떤 맛이죠? 와 너무 맛있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 침나와 침나와 먹기도 전에 침전 폭발 저기 여기 있어요. 자, 정면.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네요. 자, 좋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 콘서트 어떻게 진행되나요? 뭐, 준비된 대로 진행이 되고요. 엉덩이부터 나와서 하나하나씩 시선을 끝까지 잡아보시고 그렇죠.